이데일 리온의 민경철 전문가와 함께 나머지 시간의 마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경철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연휴 잘 쉬고 왔는데 시장이 또 녹록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또 하락세가 깊게 나오는데 어떻게 마무리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오늘 아침에 너무 방심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전쟁이 네. 속전속결로 빠르게 끝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됐었는데 인질극을 하면서 이제 전쟁 양상이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확전으로 번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지금 이제 코스닥 지수의 하락을 좀 강하게 이끄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미국과 유럽연합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편을 이제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하마스에서 우리가 이란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이런 발언들이 나오면서 지금 이란과 확전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코스닥 지수에 큰 하락을 좀 이끈 요소로 좀 작용이 되는 것 같고, 자, 이에 따라서 우리 증시에서는 이제 국제유가 상승 테마주들 그리고 이제 방산주들 위주로 좀 수급 쏠림 현상들이 이제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가 아침에 플러스 0.84%까지 상승이 나오면서 오늘은 나스닥 지수가 상승함에 따른 코스닥 지수의 반등을 좀 기대해봐도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자, 막판에 코스닥 지수만 좀 과도하게 조정을 받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쟁점 사항 첫 번째는 지금의 이스라엘 전쟁이 지금 확전되는지에 대한 이슈에 대한 부분들을 최우선적으로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코스닥 지수가 800포인트를 현재 이탈했기 때문에 밑으로 765포인트와 755포인트의 반등 여부를 잘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자, 예상보다 훨씬 많이 빠진 오늘의 블랙스완 장세에서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여러분들이 11월 중순까지 반등을 충분히 노려보는 전략을 취해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장이 조금 낙폭이 깊게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뭐 쉽게 접근하기는 어렵지만 오늘 그래도 좀 살펴볼 만한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저평가 그리고 실적 우량한 종목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네.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제가 오늘 관심주로 소개를 시켜드릴 종목은 한화솔루션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종목은 태양광 그리고 수소전지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로 이제 분류가 되는 종목인데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9,600억 정도를 기록을 했고 올해는 8,5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영업이익만 1조 1,700억을 초과 달성하면서 1조 원을 넘게 영업이익을 기록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회사의 실적이 견고하나 지금 뭐 시장 상황 대외적인 이슈들로 인해서 2020년도 7월 달 이후에 최저가 가격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저점 가격인 24,500원을 손절잡고 27,000원 현재가 부근에서 저점 매수 관점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화솔루션까지 저희가 좀 저점에 있는 종목들 눈여겨보고 나서 시장이 좀 반등을 할 때 저희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